자, 함수F가 0에서 연속일 때 다음은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여라. 예를 보면은 원래 구조는 원래 원본의 구조는 이래요. 얘는 x는 0에서 f가 연속이야. 근데 미분은 연속 오케이. 미분은 가능하지 않대. 그러면 다음 중 미분 가능한 것을 찾으시오. 여기서 다음 중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것을 찾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에서 변형된 문제야. 그래서 여기는 xfx 니에는 뭐 할까 변형인데 x 플러스 1fx 할까? 내 문제 막 만들고 있어요 지금. 디귿이 요거 1 더하기 x fx 분의 1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럴 때 얘가 0에서 미분 가능한 걸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에서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성은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된다? 미분 정의를 써야 되잖아. 그래 얘를 gx로 둬요. 그러면 g'0은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g에 0 플러스 h 빼기 g0이고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gh가 뭐냐? hfh 여기 g0은 0이지? 왜냐면 0놈 0이니까 따라서 약분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h예요. 얘는 f0과 같냐? h가 0으로 가면 f0과 같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얘가 가능한 이유는 x는 0에서 뭐다? f가 미분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아, 미분이 왜 나와 갑자기? 연속이니까 그래요. 네. 연속이니까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과 0일 때의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 따라서 얘가 존재하니까, 왜냐하면 얘가 연속이니까. 그러므로 얘는 오케이.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미분 정의를 뭐 몇 번 써? 한 번만 쓰라는 거야. 왜냐면 수학에서 계속 미분 정의를 여러 번 쓰면 재미가 없다고요. 그럼 얘는 어떠나? 얘가 미분 가능하냐 물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얘가 미분 가능하냐 물으니까 얘가 가정에서 가능하다고 쳐. 기르법으로 증명하려고.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지금 뭐냐? xfx 더하기 f가 얘가 미분 가능해. 그런데 뭐야? 기억에 의하면 xfx도 얘도 미분 가능, 얘도 미분 가능. 따라서 두 개가 미분 가능하면은 두 개를 뭐 해도 빼도 미분 가능일 거잖아. 그러면 위에서 밑을 빼면 xfx 더하기 fx에다가 xfx를 빼도 뭐다? 빼는 것도 미분 가능이잖아. 왜? 미분 가능한 함수기 빼면 미분 가능이니까. 그런데 얘는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fx잖아. fx는 0에서 미분 가능해? 지금 문제는 0에서는 연속인데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해. 그런데 얘는 미분이 가능해. 동일한 게 미분도 가능하기도 하고 미분도 불가능한 게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모순이잖아. 그러므로 어디가 틀렸어요?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 가정이 틀린 거지.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 디귿을 내야 되는데 그냥 겸사겸사 니은에서 니은 다시에서 그러면 x제곱 fx는 미분 가능할까? 0에서? 문제 재밌게 내지? 얘는 x 곱하기 x fx니까 자 보세요. 얘는 미분 가능해 안 해? 미분 가능하지? 기억에서 보였으니까. 그럼 x는 미분 가능해 안 해?
미분 가능하잖아요. 이건 알고 있으니까 증명도 안 했대. 우리는 기본이니까요. 그럼 미분 가능한 것끼리 곱하면 미분 가능해? 오케이, 가능. 미분 가능성은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곱해도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디귿은? 디귿은 자 여기서 보면 분모 미분 가능해요? XFX 미분 가능, 1도 미분 가능, 더한 개 미분 가능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미분 가능해요. 분모가 미분 가능하면 분자도 1이니까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분자 분모가 다 미분 가능하면 나누면 미분 가능하지. 대수적 연산. 단 나눌 때는 뭐가 돼야 돼?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 x가 0일 때 분모는 얼만데? 분모는 1이니까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나누었으니까 미분 가능하다.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실제 문제이다고요. 누가 이해가 가나?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쓰는 건데 이 문제는 어때요?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이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미분 가능하냐 모르니까 풀이 방법은 별래.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증명한 후에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데 진짜 미분 정의대로 증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G' 0을 한번 계산하고요. 아마 이게 아마 답지 풀일 거고. 왜냐면 원본을 조금 변형을 했기 때문에 그래. G' 0은 limit h가 0으로 할 때 g에 0 플러스 h 빼기 g 0이고는 리미트 h가 0일 때 분수꼴이니까 이렇게 적을게. h분에 넣고 얘는 1 더하기 h fh 분의 1 빼기 0 넣으면 1분의 1이잖아. 자 얘는 통분을 하면 h분의 1 1 플러스 h fh 분의 위에 1 올라가고 빼니까 마이너스 fh 마이너스 h fh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h를 약분하니까 1 더하기 hfh분의 마이너스 fh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x는 0에서 f가 뭐하니까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 값은 뭐 같아? f0과 같아요. 연속이니까. 그러므로 얘는 0, F0이고 얘는 0으로 가고 둘 다 존재하니까 곱하면 0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F0이 되어서 얘가 존재하네. 따라서 얘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런 논리를 펴서 얘는 서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번에 얘기한 대로 기억, 연득은 이 꼴로 원래 원본이 나와있는 형태다. 그래서 그때는 한 번은 뭐로 미분 정의로 증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 기르법으로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분 우리 아는 거 있잖아 곱미분 뭐야 나누기 미분 등등이 되니까 모든 미분 가능한 함수기 더해도 미분 가능 등등을 써서 논리적으로 진행하지 계속 미분 정의를 쓰지는 않는다. 이거를 잘 한번 이해하시고 정리를 좀 잘 해두세요.